네, 아시아 신흥국의 금융위기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위기가 우리나라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정부는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강조하며 투자 심리 불안을 차단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 김태균 기자가 보도합니다. 정부는 금융위기 불안감에 휩싸인 아시아 신흥국과는 우리 경제가 차별화돼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. 이 같은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올까? 우리 경제 기초 체력이 이들 신흥국과는 큰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. 이번 사태의 진원지로 꼽히는 인도는 대외 부채가 4천억 달러에 이르고 올해 1분기 경상수지 적자만 GDP의 4.8%에 이릅니다.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6월 72억 4천만 달러의 경상 흑자를 기록하는 등 17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또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단기 외채도 1,196억 달러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지난달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는 3,297억 달러로 세계 7위 수준입니다. 현호석 부총리는 이 같은 펀더멘털을 근거로 신흥국 금융위기가 한국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습니다. 다만 만약의 사태를 위한 긴장의 고삐는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. 정부는 미국 양적 완화 축소 등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외국인 채권 투자 자금의 유출 가능성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. 아울러 자금 시장이 급변동할 경우 장기채 발행 축소 등 시기에 맞는 맞춤형 정책으로 적극 방어에 나설 방침입니다. 일부 전문가들은 만일을 대비해 중국 등 외국과 통화 스와프 규모를 확대하는 것도 정부가 고려해 볼 만하다고 조언했습니다. 한국경제TV 김태균입니다.